Hi, Unicorn. 안녕하세요. 나나영롱 팀입니다. Q&A를 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질문을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뽑아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딸랑딸랑거린다. 그쵸? 이해하세요. 완전 마음에 들어. 뭐 내기 전 넘어가도 괜찮을까? 1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온다, 야.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거울 좀 주세요. 고마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뽑을게요. 선글라스 벗고 안 보여가지고. 저도 립싱크 연습을 해봤는데 침이 자꾸 나와요. 진짜 노래를 살짝씩 부르시나요? 저는 좀 공연할 때 노래를 살짝 불러요. 이 아이 한숨 같은 경우도 침이 고이는 건 담배 많이 피세요? 다음. 드랙퀸이 티즈는 아닌데 중요 부위는 어떻게 숨기는 건가요? 진짜 궁금해요. 이거 토킹을 할 때 잘 말아서 DM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드래킹을 한국과 미국에서 한 명씩 뽑아주세요. 반비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트랜스라는 공연장인데 거기 니나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쇼적으로 진짜 멋있게 잘 풀어해내는 분이라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명 뽑아주세요. 김치겠죠? 스트레스 어떻게 풀세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줌마 돼서 육아 스트레스로 너무 우울해요. 그래도 귀여운 내 새끼 보면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화이팅? 보통 밤비랑 같이 게임하면서 오버워치 하면서 위도우 메이커 잘하거든요. 또 헤드샷으로 대가리 한 방 팡팡 날리는 고마세 하거나 라인하르트로 오한마 들고 팡팡. 아이브로우 모양 각도는 무엇에 따라 바뀌나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해서. 코 피어싱 어떻게 잘 빼서 화장하시나요? 저도 매일 피어싱에 화장이 껴서 궁금합니다. 피어싱이 없다 생각하고 일단 다 하고요. 면봉으로 끝에 살짝 깨끗이 닦아내는. 성향이 뭐예요? 바름.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안해. 풀타임 드랙이신가요? 저는 풀타임 드랙은 아니고 회사원. 아메리카노 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저는 홍차. 이거 뭔가요? 커피인가요? 모릅니다. 아리스. 드랙 준비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메이크업은 집중해서 하면 1시간? 가발 쓰고 의상 착장하고 하면 총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헤드피스 같은 거 주문 제작하시나요? 영상 보면 너무 이쁜 게 많아요. 루폴의 드랙 레이스에 참여하실 의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좀 더 인정받고. 마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제 귀? 제 손? 제... 인생의 모토가 무엇인가요? 막살돼 막살지 말자. 되게 어려워요. 잘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아, 오케이.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연이네요. 미래에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러브 프롬 베네수엘라. 미래에도 드랙을 계속 하고 싶어요. Are you happy now? 메이크업과 룩을 완성할 때 어디서 가장 큰 영감을 받나요? 근데 전 진짜 길 가다가도 막 영감을 받고 TV 보다가도 받고 가장 큰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영감을 받은 거를 합쳐서 뭐 룩을 완성한다든가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Do you... 자, 드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매번 힘들죠. 옷 자체도 조금 불편한 옷도 많고 조금 고비가 있었다면 아무래도 한계치에 딱 다다랐을 때 그거를 뚫고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한 2, 3년? 그 정도 공백기 가지고 조금 쉬는 것도 답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때 되게 리플래시가 많이 됐거든요. 하트 속에 짜그막하게 남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나요? 혹시 안 보여요? 다음에 보세요. 쇼류 아스카 랑그레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 에반게리온이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데 되게 당차고 내면은 좀 슬픈 막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커밍아웃을 하셨나요? 내가 딱히 커밍아웃을 한 적은 없는데 다들 아시더라고요. 왜 알지? 난 모르겠는데. 같이 활동하는 드래킹들 한 명씩 한마디 코멘트 달아주세요. 크샤!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꼭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밤비! 밤비는 여기 없지 않나? 아무도 시도 안 했더니 네온밀크라는 컨텐츠 그 다음에 레이블 자체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존재라서 앞으로 또 재밌는 컨텐츠랑 공연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듣고 있는 립즈! 어느 순간 포를 배우면서 진짜 너무 멋있고 밤비 아니면
어, 미쳤나? 미쳐 아니야. 오, 침티님 봤어요? 보리. 게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는 보리가 진짜 최고의 드래킹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정대! 너무 보고 싶어요. 몸매 봐요. 서울 드래킹들끼리도 사실 막 다들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글쎄요, 잘 모르죠. 약간의 경쟁 의식은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를 좀 자극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데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나나님 저 어때요? DM 하세요. 드래킹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애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애인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직접 만났을 때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있나요? 가발 잡아당기거나 의상 이렇게 막 잡아당기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룩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건데 약간만 흐트러져. 그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만큼 남았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나나님처럼 멘탈이 건강할 수 있죠? 전 멘탈 되게 약한 편이에요. 되게 상처도 잘 받고 눈물도 많고. 뭐 밝고 행복해요. 보통 메이크업 제품은 며칠이면 다 쓰시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게 되는 제품, 저는 골드라든지 오렌지 계통을 좀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파운데이션이죠. 첫사랑이 궁금해요. 첫사랑이요? 엄청 마르셨던데 원래 체질이 그러신가요? 어, 나이가 드니까 군살이 끼더라. 여자인데 드랙 메이크업 해볼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눈, 코, 입 뭐 똑같이 있는데 내가 봐도 이 표정은 정말 영롱하다라고 생각되는 표정. 카메라에서 보여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DM 주세요. 무슨 결혼이야. 돈 벌어야지. 결혼 전에 사랑을 해야죠. 사랑을 해야죠. 네, 끊었다 갈게요. 다른 드랙분들과 차이점이 무엇인 궁금합니다. 전 다른 드랙킨들보다는 좀 더 활발하고 밝고. 맞나요? 드랙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Do whatever you want. 이상형이 궁금해요. 남주요. 어렵다. 죄송해요. 나나님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클렌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3일에서 한 번은 정말 딥 클렌징이 되는 그런 팩을 해주고요. 매일매일 수분 팩을 해줘요. 피부 관리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딱 귀찮아지는 순간 피부가 답을 해주기 때문에. 아니 dear. 아, 자, 그냥 한글로 할게요. 2019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열심히 일하되 작년보다는 좀 쉬어가면서. 작년에 진짜 쉬지도 않고 달렸거든요. 여름에 휴가도 안 갔지? 그때 남자친구랑 여행도 안 갔어요. 일만 한다고. 그래서 일만 한다고 헤어졌지만. 그래서 네온 밀크팀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제가 드랙 쉴 때 이태원 바에서 매니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윤호가 네온 밀크 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존나 재밌게 놀아. 근데 이제 네온 밀크를 윤호가 시작하고 하는데 애가 너무 잘하는 거지. 아, 드랙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또 되게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극을 많이 받았어.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태어나서 첫 드랙 메이크업 했을 때 심정은 어떠했나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할 생각은 없나요? 구독. 말 잘했나요? 잘했대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가요? 이것만 기억해요. 이소라의 미들입니다. 긴급 질문. 네? 왜 이렇게 많은 게이들이 이소라를 좋아할까요? 내가 좋아하니까 따라 좋아하나? 드래킹 분장에도 아이폰 얼굴 인식 먹히나요? 자고 일어나서도 안 먹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치킨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브랜드 말해도 되나? 교촌 허니콤보 있거든요. 거기에 외지 감자 추가해서 나 혼자 산다 보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 키스는 언제? 드랙을 시작한 후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이죠. 떠난 사람들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전 제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기도 바빠서. 알겠니? 단발 vs 긴 머리. 저는 단발이요. 아, 머리가 작은 편이기도 해서 단발 쓸 때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넌 모르겠지, 밤비? 자신 있는 부위. 가장 좋아하는 드랙 코스튬과 그 이유가 궁금해요. 브랜드 랑앤로에서 만들어주신 무지개 색깔 드레스가 있거든요. 드래킨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 질문. 2007년 나나에게 현재의 나나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 2007년 나나야, 가발을 쓰고 립스틱을 바르게 될 거야. 기분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 일을 10년이 넘도록 하게 될 텐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욕도 많이 듣고 할 텐데, 10년 후에는 또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해주는 멋진 팬들도 많아질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되게 멋진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도 할 테지만 빨리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XX를 봤네. 2007년의 나나도 2019년의 나나도 다 멋있는 놈이니까. 구독, 좋아요, 빠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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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